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추석날이죠. 추석날 오전 9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하고 있는데 중인데요. 칼 세이건을 지금 하고 있죠? 칼 세이건을 하다가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을 하다가 코스모스로 넘어갔고, 코스모스를 하다가 바가바드로 넘어갔습니다. 바가바드. 여기 뭐 산스크리트어도 했고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고. 바가바드로 넘어갔죠. 잠깐만요. 이건 내가 지금 빨간 글씨로 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는 거는 굉장히 그 신뢰가 되는 겁니다. 신뢰가 될 뿐더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죽은 사람 이름만 빨간 글씨로 쓰는 것이지, 산 사람은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뭐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래요. 서양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뭐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이름을 썼는데, 하여튼 칼 세이건을 하다가 코스모스로 넘어갔고, 코스모스를 하다가 또 바가바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 등산을 하다가 쭉 이제 주된 길로 가다가 새 길이 나타나면서 또새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 길로 접어들었다가 원래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단 얘기죠. 이것도 원래는 내가 칼 세이건을 하다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스모스란 책을 썼는데, 그래서 코스모스로 넘어갔다가 코스모스에서 또 바가바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가바드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여기에 속한 부분입니다. 바가바드에 속한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주된 임무가 뭡니까? 바가바드를 하는 게 주된 역할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나 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다루는 것이 중점적인 역할이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래에 칼 세이건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본래의 역할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본래의 역할로 넘어가면은, 잠깐만요. 이또 마우스가 잘말안 듣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본래의 역할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은 말이죠. 칼 세이건. 여기서 지웁시다.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칼 세이건. 칼 세이건의 원래 페이지로 되돌아왔습니다. 요즘 지저분한 걸 치우고 깨끗이 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칼 세이건을 하다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로 넘어갔다가,
코스모스에서 다시 바가바드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페이지로 돌아와서 원래 본래의 길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천문학자, 과학저술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명으로 20세기 후반 대중사회에서 천문학 붐을 일으킨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평생 과학서적만 30권 이상 저술했으며 그중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하다. 한편 천체 물리학과 천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명상과 달리 에덴의 용 같은 저서에서는 인류학이나 생물학을 다루기도 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로 넘어갔다가 뭐 바그바드도 하게 되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잠깐만요. 이게 왜 또 왜 이러지? 네. 2000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저기 그 펜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얘 자꾸 이렇게 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11월 9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은 유대인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뭐 이름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바로 칼 세이건이 유대인 피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커피입니다. 네 살 때 부모님이 데려간 뉴욕 엑스포의 미래의 미국 코너에 깊은 인상을 받고 과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13살에 교내에서 과학 동아리를 만들어 화학에 대한 설명을 하여 학생들을 이해시킬 정도로 똑똑하고 설명을 잘하는 아이였다고 한다. 16세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조기 입학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미비한 상태였고 조기 대입이 가능한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보낸다. 어린 시절에는 우주보단 생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석학사 시절에는 자유전공 물리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논문도 생명학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다 15살 때 대학에 입학한 또 다른 천재 과학자 린 마굴리스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으나 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프레드 휘플 박사의 눈에 띄어 하버드에 교수로 가게 되었으나 이름이 알려지고 방송 활동 등으로 바깥 활동에 잦아진 칼 세이건을 보다 못마땅하게 여긴 건지 종신 교수 채용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코넬 대학교에서 바로 칼 세이건을 스카우트하여 평생 동안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그 처음에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채용됐었는데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책을 써서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외부의 방송 활동, 강연 이런 걸로 교수의 자리를 교수의 본분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버드대학교에서 눈밖에 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고 코넬대학, 코넬대학에서 바로 그 칼 세이건을 정신 교수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평생 정신 교수니까 한평생 정말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코넬대학교 천문학 및 우주과학의 데이비드 덩컨 석좌 교수로 재직하며 나사에서, 나사란 건 그거잖아요. 미 항공우주국이잖아요. 그 이 나사에서 뭐 이 우주에 관한 정책, 연구,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로켓을 쏘아올려서 뭐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나사에서 마리너, 파이오니어, 보이저, 바이킹, 갈릴레오, 패스파인더 화성 탐사선 등등 온갖 우주 탐사선 계획에 참여했다. 여러분 또 웃기는 게 나사라고 하니까 그래. 에? 나사라고 하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참 한국 사람들이 참 웃겨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유머 감각이 특출난 민족이에요. 응? 나사라고 하니까 이 나사라고 하니까 또 누가 그래. 뭐야? 나사래? 이승열이가 나사 하나가 빠짓듯한 사람이야. 또 이리더래. 나사를 볼트라, 볼트. 어? 나사에다 볼트 끼우는 거잖아. 그런 차원으로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참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내가 감탄했어요. 그 나사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나사라고 하는 것은 볼트를 끼우는 그런 나사가 아니고 미 항공 우주국이다 그 말이죠. 이 나사라는 기관에서 로켓을 쏘아올려가지고 아폴로도 해가지고 아폴로 계획도 진행을 시키고 그래서 달에 사람도 보냈고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한국 사람이 참 재미나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 부인과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 책이 코스모스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과 같이 이제 만든 책이 코스모스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인과 함께 만든 책이 코스모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설했으니까 또 지워야죠. 세이건의 업적은 과학에 대한 연구 그 자체보다는 다른 과학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중들에게 과학을 알리는 면모가 강하나 이런 대중적 이미지와 달리 연구 업적이 부족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현대 우주 생물학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칼 세이건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불멸의 업적을 인류사에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업적들만 봐도 학자로서 그의 실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외 활동에만 주목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연구를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연구한 이 사람이 그 우주 생물학이라는 그 학문에 대한 창시자라는 겁니다. 우주 생물학에 대한 창시자로 칼 세이건이다 이 말입니다. 화성 탐사선 계획인 마스 패스파인더 프로젝트에 관여하던 중 2년간 투병해온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1996년 12월 20일에 별세했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알아오던 그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병이 그 병이 바로 폐렴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후 패스파인더는 1997년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며 착륙 지점은 고인을 기려
칼세이건 기념지기지로 명명되었다. 그의 유해의 일부는 달에 있다는 소문이 퍼진 적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가 평생 동안 교수로 재직하던 코넬대학교가 유치한 뉴욕 이티카에 묻혀있다. 그의 유해는 그의 사체는 평생 그가 재직해온 코넬대학교가 유치한 뉴욕 이타카에 묻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가 이 칼 세이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명헌이라는 그런 그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머리에 이런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 뒤에 꽁지머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외계인이라는 외계인에 관해서 얘기를 한 그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시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외계인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겁니다. 90% 이상이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뭐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박테리아와 아메바 이런 뭐 단세포 생물, 뭐 미생물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 같은 지적인 아주 지적인 그런 복잡한 것을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춘 고등 생명체가 분명히 우주에는 우리 지구 말고도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넓은 우주에 이 참 끝이 없는 그 광대한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만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다. 그러니까 어느 별에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별이든 간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별인가는 살고 있지만 그 별에 살고 있는 외계인과 지구의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것이 왜냐? 여러분 그 아유 내가 또 딱 막혔는데 아유 딱 막혔는데 잠깐만요. 이 페이지를 또 넘기다 보면은 나오겠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보이스도 아니고 잠깐만. 아 보이죠. 여러분 그 보이저 호라고 뭐 75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띄웠죠. 한 70년대 중반에 그 우주를 향해서 보이저 호를 띄웠는데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50~60년을 계속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속도로 50~60년을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가 얼마인가. 근데 그래서 이 보이저 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태양계는 우리와 가까운 우주거든요. 그래서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먼 우주로 심우주를 지금도 계속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이저 호가 너무 이제 띄운 지가 오래되고 수명이 언제쯤 수명이 달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곧 보이저 호가 이제 수명이 다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 보이저 호가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면서 지구한테 계속 이렇게 통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통신이 딱 끊어진 거예요. 야, 보이저 호가 이제 수명이 다 되는 모양인데, 근데 이 해보면 보이저 호가 완전히 고장난, 완전히 수명이 단 것은 아닌데 통신만 끊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 그, 나사에서 여러 가지 그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통신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통신을 시도하니까 다시 통신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지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스쳐가면서 그냥 스쳐갔습니까? 토성, 명왕성, 금성 다 스쳐갔어요. 보이저호가. 그러니까 다 스쳐가면서 토성에도 이렇게 고지능을 가진 사람 같은 생명체가 없다. 금성에도 생명체가 없다. 해왕성에도 없다. 다 없다고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와 가까운 태양계 내에는 고등 생명체가 없다.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보이저호가 지나가면서 다 이 한 번씩 굵고 지나갔거든, 주위를. 그러니까 요는 이제 먼 우주, 태양계를 벗어난 먼 우주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계라는 것은 우리와 가까운 우주고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는 우리와 굉장히 먼 우주다 이거죠. 여러분 태양계를 한번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은 이 거리가 지구와의 거리가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똑딱 하는 동안에 이 빛이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똑딱 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예요. 그런데 이 먼 우주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도 몇십 년, 그것도 짧은 거리고 아주 먼 거리는 몇억 광년 되는 거리도 있다 이거야. 빛의 속도로 가도 몇억 년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리에 있는 별들도 수두룩하다 이거야. 그런데 지구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없어요. 설사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도 몇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구와 그렇게 먼 우주가 그렇게 거리가 멀은데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명원이라는 우리나라 그 천문학자가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만날 기회는 전혀 없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우리 과학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은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된 의견이에요.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미래에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사실인데 빛의 속도로도 몇억 년을 날아가야 되는 그런 별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UFO라는 거 있잖아요. 미확인 비행물체. 나는 그 UFO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는 보는데 그럼 그 UFO 안에 외계인이 그 UFO를 타고 비행을 하면서 날아왔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외계인과 그 UFO는 별개다 이거예요. 아, UFO가 있다를 해가지고 UFO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저 UFO는 외계인이 몰고 비행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네바다주 미국 네바다주 51구역이 아주 비밀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한다잖아요. 접근하면 총으로 쏘겠다. 이 경고문을 딱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 의회에서 그 네바다주 51구역에 외계인 사체가 보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증언 아닌 증언을 해가지고 참 전 세계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 그 안에는 외계인이 없다. 외계인 사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부정했다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근데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외계인 사체가 없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전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외계인 사체를 거기 복원하고 있을 정도면은 외계인이 살았을 때 말은 안 통하지만 바디 랭귀지로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당신 어느 별에 왔어? 어느 별에서 왔어? 이것을 왜 못 알아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허구다 이 말이죠. 거기 51구역에 외계인 사체가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허구다. 그게 아무래도 네바다주 51구역에 있는 그 구역이 아무래도 그 미 공군의 어떤 그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라든지 비행과 어떤 스카이 하늘에 관한 그 연구 이런 것을 그 아주 극비리에 연구하는 연구 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거기에 뭐 외계인 사체가 있다 이거는 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보이저 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보이저 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명이 닿을 때까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칼 세이건은 대중학뿐 아니라 주류학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학자다. 대표적인 업적이 행성과학과 우주생물학의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나사의 화성탐사 계획인 바이킹 계획의 총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그가 주도한 바이킹 계획에 의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성의 실태의 상당 부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가 학계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며 학자들 중에서도 주류 중 주류였다. 괜히 미국 천문학계 아이콘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칼 세이건은 뭐 강연, 외부의 강연, 그다음에 저술 활동.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모스라는 게 이 칼 세이건이가 쓴 책이다. 근데 이 코스모스가 전 세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은 그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했고 외부 강연도 활발하게 했지만 그 학문적인 그런 그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생활. 리처드 도킨스와 마찬가지로 미남이고 여자 여럿 울렸는데 결혼을 세 번 했다. 아, 참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리처드 도킨스와 마찬가지로 미남이고 여자 여럿을 울렸다. 결혼을 세 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생물학자 린 마글리스로 아들 도리언과 제로미를 낳고 이혼했다. 린 마글리스 역시 세이건 못지않은 본좌급 학자로서 미토콘드리아의 내공 생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다 학자였다 이 말이죠. 마글리스로도 학자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첫 번째 부인이 마걸리스로라는 그 첫 번째 부인이 미트콘드리아의 내공 생설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화 생물학을 논한 데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학자이고 아들 도리언 세이건도 생물학자라 그와 함께 쓴 저서들도 있고 국내도 몇 권이 번역되어 있다. 두 번째 아내는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에 지구의 주와 인간의 모습을 그린 린다 잘지만으로 중년이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혼.
잘즈만과의 사이에 아들 닉 세이건을 두고 있다. 닉 세이건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골든 레코드에 들어간 영어 인사말을 녹음하기도 했다. 보이저 후에 내가 그랬잖아요. 70년도 중반에 보이저 후를 우주에다가 띄웠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날아가고 있다. 뭐 그러니까 한 뭐 50년이나 60년간은 계속 총알 같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이저 호에 뭐가 실렸느냐? 골든 레코드. 이 골든 레코드라는 건 CD인데 이 노란 금색을 입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데 그럼 그 CD에 뭐가 담겨 있느냐? 세계 각국의 인사말. 한국말도 거기에 수록이 됐다는 거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국말도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클래식 음악, 뭐 바흐의 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도 거기 수록이 됐다는 거요. 그럼 그걸 왜 이렇게 CD에다가 그런 거를 수록을 해가지고 바이저 호에 실어서 보냈냐? 보이저 호에 실어서 보냈냐면은 보이저 호가 계속 우주를 날아가다가 외계인이 보낸 혹시라도 외계인 우주선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지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그 레코드를 실어서 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의 각국 언어로 된 인사말 그런 걸 실어서 이제 보냈는데. 사실 그게 만난다고 하면은 날아가다가 외계인과 만난다고 하면은 외계인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될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리둥절하다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니까 연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아 이게 멀리 떨어진 지구라는 별에도 고등 생명체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날아가다가 외계인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골든 레코드를 실어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결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든 레코드를 보이저 호에서 실어 보낼 때는 뭐냐면은 이 천문학자들도 외계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도 틀림없이 어느 별에든 간에 우리 이 지구의 사람과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지능이 높은 그런 외계 생명체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문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앤드루이언 여사.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 제작에 관한 책임자로서 일을 하던 가운데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인은 칼 세이건의 세 번째 부인은 그 보이저 후에 실어보내는 골든 레코드를 제작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작하던 여자였었는데 그러다가 이 칼 세이건하고 눈이 맞았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 과정은 약간 불륜 논란이 있다. 여하튼 그녀는 세이건이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 코스모스는 드루이언 여사에게 헌정되었다. 드루이언은 세이건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사상적 동지이기도 해서 세이건과 함께 반전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이 세이건이가 이 드루이언 세 번째 만난 여자를 가장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이건이가 쓴 책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 세 번째 여자에게 헌정을 했다, 바쳤다 이런 얘기죠. 그 종교관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